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CJ 8시 뉴스 시작합니다. 충북지사 출마를 저울질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장고 끝에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. 이로써 민주당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보 공천이 유력해졌습니다. 조용광 기자입니다. 곽상원 변호사가 입장문을 통해 오는 2월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곽 변호사는 6월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역동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마를 준비해왔지만 분열을 피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경쟁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곽 변호사는 지난달 민주당 동남사군 지역위원장을 사퇴하고 중앙당의 충북지사 출마를 위한 검증을 신청해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었습니다. 곽 변호사의 불출마로 오늘 마감된 민주당 충북지사 공천 신청자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 명으로 압축됐습니다. 민주당 내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론에 대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노 전 실장의 공천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오늘의 충청북도가 있게까지 중요한 역사적 고비고비마다 도민들과 함께해 왔다는 경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은 전날 4파전이 확정됐습니다. 4년 전에 이어 제도전환은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차관과 민주당을 나와 국민의힘에 입당한 오재세 전 의원, 서울 서초에서 3선을 지낸 이해훈 전 의원과 김대중 정부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4선의 김영환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. 노영민 전 실장은 당내 경선 부담 없이 사실상 본선으로 직행한 반면 국민의힘은 4명의 예비 후보들이 공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. CJB 조윤광입니다.